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9월 16일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모두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2%, 코스닥은 0.65% 하락하는 흐름인데요. 이에 다양한 내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며 하락한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기관 모두 순매도하는 흐름까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5천 건 감소한 21만 3천 건을 기록하며 5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22만 7천 건을 밑돌며 보다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가지고 원달러 환율 또한 1,399원을 터치하였습니다. 고용지표가 견고함을 드러냄에 따라 고강도 긴축 우려감이 지속되며 달러 지수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환율이 상승하여도 국제 유가가 하락하며 수출입 물가가 2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에너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유는 올 8월 평균 배럴당 96.63달러로 전월 대비 6.3% 하락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가지고 수출입 물가지수는 모두 전월 대비 0.9% 하락 및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자동차 수출액은 8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8월 자동차 산업 동향 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 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였는데요. 해당 내용 그리고 환율 수혜에 대한 내용을 담고 현대차, 기아 등 자동차 완성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강약세 테마 흐름입니다. 철강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동스틸, 하이스틸, 금강철강 등 관련주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여행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여행, 레드캡 투어 등 관련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 시장의 흐름을 따라서 대부분 테마군들이 약세를 보이는 흐름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AP 투자연구소였습니다.